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죠. 법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필요한 것은, 정리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조심할 것은 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이게 주식 같은 거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죠. 근데 민법상 법인,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 상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정관의 양도 또는 상속을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지만 정관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제3자 앞에 뭐가 없죠? 선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사업 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및그 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다음 4번은 맞는 거예요. 자, 5번이네. 시험이 참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요. 이사의 결혼이나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 이사라고 해요. 요 개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합니까? 법인과 이사 이해가 상반될 때. 임시 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의 결혼이냐 이사가 없을 때거든요. 따라서 5번. 이사의 결혼으로 그러면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고요.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임시 이사를 선임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직권으로가 또 잘못됐어요. 만약 여기서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선임한다. 그것도 X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법조는 뭐죠? 6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 이사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 기관이다. X입니다. 필수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 기관이 아니라 필수죠. 근데 조심할 것은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때는 과반수의 의결로 사무를 집행하거든요. 2번.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죠.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예, 맞는 질문이네요. 앞 문제 설명드렸죠. 중요합니다.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네가 내일 다 해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한다면 이사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죠. 이사의 결혼은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임시 이사가 되겠죠. 14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이사가 여러 있는 경우죠. 대외적으로는 각자가 대표하고 대내적 사무집행은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집행하니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 행위를 하여야 한다. X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각자가 하게 되는 거죠.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상대방에도 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죠. 3번. 이사는 그 대표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죠.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해요.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선임하는 걸 뭐라고 했죠? 특별 대리인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 법인은 해산법인이 되고요. 해산법인의 대표를 우리가 청산인이라고 하는데 그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면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5번은 맞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해산법인이 되더라도 감사나 사원총회는 명칭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것까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도 그대로, 감사도 그대로, 누구만요? 이사만 청산이라고 명함을 새로 파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 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황교안 총리가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갑자기 성이 안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셨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있었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셨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있죠. 이런 대행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하면 안 되고요. 통상 사무를 그대로 뭐예요?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됐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개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사무만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아요. 조심할 것은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계속 반복이네, 그죠? 대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대표하죠.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해요? 특별 대리인 선임하죠? 따라서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 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에게도 태양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몇 문제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법인의 이사 관련된, 법인의 기간에 관련된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결국은 여기서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은데 문제는 내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번이요. 민법상 법인의 대표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맞죠? 필수 기관입니다.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하고요.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할 때는 뭐죠? 각자가 하죠. 정확히 뭐죠? 맞네.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이제는 쉽죠?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뭐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그럼 뭘 선임합니까?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해요. 그럼 뭘 선임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라면 법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직무대행자는 통상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누구한테는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의니까 맞는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맞아요?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필수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어야 한다요.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수 있다. 맞는 거고요. 특히 감사는 왠지 필수 기관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이익이 상반한 사항에 관해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어요. 맞아요. 따라서 누가 선임돼야 됩니까? 특별 대리인이 선임해야 되죠.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처를 위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죠. 특정 행위에 대한 위임은 가능하죠.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를 합니다. 이사의 사무 집행을 감사하고요. 또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합니다. 이사와 사무집행과 법인의 재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사원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따라서 감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원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8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공부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깊이 있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택가에서 민법이란 말이죠.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잖아요. 1번에서 사원청의 계류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만약 이것이 민법상 재단법인 이렇게 나와 있다면 재단법인은
사원총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위 결의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사단법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주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청산 중인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에 매매 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했어요. 자, 일단 청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져요. 따라서 목적 범위 외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목적 범위 외에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서 무효니까 그러한 법률행위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누구에게도 변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제했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신고를 다 받다 보면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변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청산 종결기가 종료됐어요. 자,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 등기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종료된 때예요.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때는 설립 등기한 때이지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때는 청산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모두 마쳤을 때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 권리 능력은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파산은 뭔가요?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고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하는 해산 사유이다. 맞는 점이죠. 2번. 해산한 법인은 이걸 우리가 청산법인이라고 하고요.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청산 중에 법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거죠. 자, 채권을 신고받았어요. 요 기간 동안. 요 신고 기간 동안에는 변제하면 안 되죠. 돈을 갚으면 안 돼요.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나서는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변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변제를 보니까 그 채권이, 그 채무가 5년 후에 갚을 돈이고, 3년 후에 갚을 돈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면 법인은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해산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3번.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 법인이 소멸하는 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때는 청산 종결 등기식이 아니라 청산 사무를 완전히 종결한 때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법인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하고요. 법인의 청산 사무는 법원에서 감독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는 누가 감독합니까?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하고요. 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에서 감독한다. 은근히 지문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번.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겠죠.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밑에 법조문 나왔는데 73조입니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임장을 정해주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아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김 이사의 직원은 저에게 위임장이 왔습니다. 이러면 그 무슨 말이죠? 대리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 뭐 최근에 문제됐던 것은 뭐가 있냐면은 유치원 연합회죠. 유치원 연합회도 비영리 민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받고요. 그때 교육청에서 해산 설립을 취소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뭐죠? 신천지인가요? 그 신천지라는 교회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법인도 결국은 비영리 법인이니까 민법상 법인이고요. 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 신천지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아마 그때 주무관청이 서울시였던 것 같아요. 그 신천지는. 따라서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이사 결혼입니다. 자, 없어요? 빠졌어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임시 이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에 감견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법인의 설립은 법인의 허가를 요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장난이죠. 허가는 누가 하는 거죠? 주무관청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가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에서 가는 거하고, 허가는 어디서요? 주무관청에서 받아야 되겠죠. 1번은 X네. 2번,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성립한다. X죠. 자, 법인이 성립하는 때,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때는 설립 등기 시죠. 따라서 설립 허가가 아니라 설립 등기란 때 성립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네. 3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사무. 자,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해산 및 청산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하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사단 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맞네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죠. 1번이 답입니다.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3분의입니다. 3분의.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3분의 2. 다시 말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4분의 3이라는 게 없어요. 정관에 대한 변경은 3분의 2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자고요. 또 교회나 종중과 같이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따라서 단순한 공동의 목적만 있는 것은 뭐죠? 조합이고, 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1번.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신천지라는 교단 자체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서 그 법인은 사단인데 그 신천지가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립한 법인하고 신천지라는 교단하고 다르고요. 교단은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결국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유추 적용돼요.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규정만 빼고. 그럼 이게 기억하면 되죠.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돼요.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고요.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우리가 소유권 할때 자세히 보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로 보거든요. 나라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맞는 질문이 자유사인 것은 물권법 할때 봐야 되고요. 5번. 제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을 교회와 종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택거래다 시험에서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예요. 왜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설립 등기는 안 하니까. 또 뭐가 있냐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인 관리단 이런 것들도 법인 아닌 사단. 또 재건축 조합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23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4번부터 볼게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세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성 기상 기술 형태 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임으로 그 구성원은 사단 내부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3번인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와 종중이 있고요. 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유가 돼요. 총유라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총유에 관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총유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존 행위든 관리 행위든 처분 변경 행위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예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특히 보존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에 지분이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고요. 교회를 관두면서 그동안 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재산을 나눠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재산을 뭐할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신도들이 탈퇴라면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인 것이고요. 탈퇴한 교인들에게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 신도들이 교회 재산을 모아갈 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교회가 재산이 분열되는 거, 나눠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보죠.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조를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X. 분열은 허용되지 않고요. 요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관두면 땡이다. 왜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이건 답만 볼까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아, 지금 26몇까지, 6번까지. 30, 10분이 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 자, 24번이죠. 옳지 않은 걸 찾네요. 답만 볼게요. 24번의 답이 뭔가요? 1번이네.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예요.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 행위든 관리 행위든 처분 행위든 사원증의 결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도 아니고요. 관리 행위도 아니고 처분 행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중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그러니까 자기 채무가 아니라 남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이거는 종중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결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결의가 있더라도 뭐할수 없어요?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증여할 수 없는 거. 뭐라고요? 등기에 관한 사항은 유추증여할 수 없잖아요. 1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뭐할수 없어요? 유추증여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정관을 변경하려면 3분의 이상의 찬성. 3번. 사원증인 소집 통지하려면 일주일 전에 해외 목적 사항을 기재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의결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의 찬성으로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거죠? 이사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아, 작년도 문제죠. 2019년도. 근데 문제가 참 기네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이죠. 자,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의 각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재산법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교회 신도들의 개인 재산으로 뭘요? 책임을 부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원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조를 귀속된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요.
4번, 법인은 사단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는 약정은 물론, 당연히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행위 아니겠죠, 그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사원층이 결의하여 총유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그 채무가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좀 항상 막판이 급하네. 제가 30, 될수 있으면 30분에 마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권리의 객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